양양군 원일전리에서 오늘 오후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에는 강한 바람이 불면서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박건상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건상 기자,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전해 주시죠. 네, 양양군 명지리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시는 곳 산에서 희뿌연 연기가 계속해서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곳에는 전체 주변은 연기가 가득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까만 재들도 간간이 날리고 있습니다. 산불은 오늘 오후 1시 30분쯤 원일진리에서 발생했습니다. 불이 나자 산림당국은 2시 40분쯤 산불 1단계를 발령했고 조금 전인 4시 10분쯤 2단계로 격상해 진화 장비를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진화헬기 17대와 인력 천여 명이 투입해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소방당국도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가용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산불로 인한 민가 피해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양양군은 산불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원일전리와 명지리 주민 29명을 대피시켰습니다. 군은 산불 상황을 지켜본 뒤 추가적인 대피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바람이 초속 3m 정도로 다소 잦아들었지만 바람이 불었다 말았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낮 동안 순간풍속 초속 17m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불이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산림청은 일몰 전 진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바람으로 인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짙은 연기 때문에 진화 헬기 투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바람이 불면 불이 확산되고 안 불면 연기 때문에 진화가 쉽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해가 지면 진화 헬기 투입이 어려워 산불 진화에는 더욱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림당국은 해가 지면 저지선을 구축하고 산불 확산을 막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양양 명지리에서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